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완전 파열이 되고 나면은 통증이 다시 가라앉아요. 왜냐면 오히려 예. 뭐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수술 권유는 받았는데 고민하는데 안 아파진 거예요. 아, 의사 돌팔이네 이러고 이제 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시간은 어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경원장,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깨 관절 치료를 전문을 하고 있는 최경원 원장입니다. 오늘 어깨 이야기하는데, 어깨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제일 많은 관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깨는 몇 개 근육과 몇 개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깨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일단 바깥쪽에서 어깨를 움직이고 있고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힘줄이 어깨 관절에서 팔을 몸통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라고 하면 이 팔이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갑골 전체가 어깨 관절의 일부 관절 한 부분이에요.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보시면은 팔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등 쪽에 있는 날개뼈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깨 관절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어깨의 힘줄이라고 할 때 힘줄이 뭐를 가지고 어깨 힘줄이라고 합니까? 저한테 오셔서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줄이 끊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인대라고 하는 거는 뼈랑 뼈가 이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주는 걸 인대라고 하고요.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육이 뼈에 가서 붙어서 이제 뼈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걸 힘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어깨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들이 집중하는 힘줄은 회전근개의 힘줄입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은 총 4개가 있는데요. 견갑하근이 있고, 위에서부터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이라고 하는 힘줄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개가 찢어졌다, 네. 손상됐다, 파열됐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죠?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팔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 힘줄이 계속 사용이 되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를 겪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이제 어깨 관절 안에서 뼈랑 부딪히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갈타가 찢어지면서 파열이 생깁니다. 부분 파열하고 완전 파열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섬유 힘줄들이 이제 잡아주고 있으니까 증상이 처음엔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그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되고 나면은 이제 관절을 잡아주는 힘도 떨어지고 근력 저하가 나타나고 뭐 통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찢어진 건지 운동을 많이 해서 찢어진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가사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찢어진 건데 어떤 경우에 찢어집니까? 이거 사실 이제 제가 환자를 외래해서 보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드리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운동을 엄청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힘줄이 찢어졌다는 거죠? 뭐 오진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전근개 힘줄은 사실 외상으로 파열되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전체 환자의 거의 95% 이상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파열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자의 나이대가 전반적으로 높고 뭐 특별하게 큰 힘을 쓰거나 어떤 단기간에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축적된 데미지가 점점점 쌓이다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 아침에 뭐 침대에서 일어나서 뭐 손을 짚고 일어날 때, 그때 손을 짚으면 내가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분 파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 뭐 특징적인 증세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힘줄이 찢어졌다 하면 뭔가 굉장히 아프고 막 팔을 못 올릴 것 같고 뭔가 기능적인 손상 상실이 딱 나타나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힘줄 파열이 시작될 때는 아예 팔을 못 올리시거나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뭐 약 먹고 뭐 어디 갔더니 주사 좀 맞으니까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아졌다, 그냥 뭐 잠깐 염증이 생겼었나 보네, 이제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점 반복되면서 이제 부분 파열이 점점점점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심하게 찢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통증이 되게 심해지고 진짜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완전 파열이 되고 나면은 통증이 다시 가라앉아요. 왜냐면 오히려 예. 왜냐면 찢어지고 있던 게 아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당겨지는 조직이 없거든요. 병원에 가서 MRI 찍었는데 의사가 힘줄이 찢어지고 있는데 좀 좋지가 않은데요. 이래서 뭐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수술 권유는 받았는데 고민하는데 안 아파진 거예요. 아, 의사 돌팔이네 이러고 이제 오는 거죠. 이제 몸은 이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잡아당겨요. 계속 잡아당겨지니까
힘줄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봉합 수술을 해도 수술의 통증도 심하고 수술 이후에 기능도 떨어지고 뭐 재파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부분 파열됐다가 그때는 오히려 통증이 있다가 완전 파열되면 오히려 통증이 없을 수 있다. 네, 감소되는 경우가 야, 많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힘줄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